외우는 사람은 바로 경력 3개월 차의 이선우 해설사. 무슨 시험이라도 앞두고 있는 걸까? 신임이라서 지금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공부해도 이 나이 되니까 자꾸 까먹어요. 뭐 금방 해놔도 또 돌았으면 또 잊어먹고 해서 이제 적어야지. 적으면은 조금 이제 제 것이 되니까 듣기만 들어가곤 안 돼요. 지금은 이 나이에 적어야 돼요. 정확한 내용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해설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해설을 만들어가는 이선우 씨. 여기 진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선시대부터 이 길이 있었어요. 조선시대부터 있었는데 새내기 골목 해설사 이선우 씨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바로 남편이다. 이 골목이 부자 동네고 특히 우리가 달성서식 전업주부였던 아내에게 새로운 도전을 권유한 사람도 바로 남편이라고 하는데 100년 전에는 다른 골목이 없기 때문에 이 골목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이제 뭐 출가도 어느 정도 뭐 다 시키고 하는 게 하나만 남았으니까 자기 어떤 소양 봉사 활동할 수 있는 소양을 좀 길러야 된다. 맨날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한번 활동해 보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추천했습니다. 첫째 뭐가 좋은 거 하면은 병원다 가는 거. 나가서 병원 것도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 이 몰랐던 부분을 배웠으니까. 공부라 하는 거 그거 병원다 가는 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예. 엄마와 아내라는 이름 외에 또 하나 추가된 호칭, 골목문화 해설사. 다음날 아침. 오늘의 골목문화 해설 신청자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에 설렘이 묻어난다. 예, 오늘은 이상아 고택에 초등학생 7명이 여기 설명해 주려고 이상아 고택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원래는 여기가 아니에요. 원래 시작은 동산인데 애들이 지하철 타고 꼭 쉽게 하기 위해서 이상아 고택부터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고즈넉한 멋이 묻어나는 고택 안.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일찍 오셨네요. 예. 먼저 도착해 있던 선배 홍장길 씨가 반갑게 맞아준다. 예. 학생들이 온다고 하는데. 예.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걱정됩니다. 예, 맞습니다. 비가 아껴도 오다가 그쳤는데 뭐 그치겠죠 뭐. 걱정은 뭐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뭐 신임이라서 뭐 선생님한테 많이 아직까지 주도도 많이 받고 공부를 많이 배워야지 아직까지는. 많이 배워야 되는데. 오늘 골목문화 해설의 시작 지점은 도심의 빌딩 숲 사이 예터를 지키고 있는 이상화 시인의 고택.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널리 알려진 시인의 집은 한때 지역 개발을 이유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는데 다행히 4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를 지키게 된 옛 시인의 집. 오늘은 그 집에 아이들이 찾아왔다. 여기는 우리 민족 시인 이상화 선생님이 마지막 여기서 작품 활동하시다가 일생을 마감한 장소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상화 선생님의 고택이라 그러죠.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복원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네? 선배 홍장길 씨. 몰라요 좀. 그 모르게끔 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쪽 왼쪽부터 용, 봉, 인, 학.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상화 선생님이 형제가 사형제가 있었어요. 이상화 선생님이 7살 때 아버지를 여의시고 어머님 밑에 편모스라해서 훌륭하게 자랐던다. 그래서 형님은 용거치, 이상화 선생님은 봉거치, 이상백 선생님은 기린거치,
그 다음에 이 상호 선생님은 학, 학. 이렇게 어머님이 사행지를 길러온 이 사행제입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춘 눈높이 해설이 이어지는데. 자, 저 한번 보세요. 사진이 있죠? 네. 저거 누구 사진이겠어요? 이상화 선생님. 아, 전부 다 똑똑해나니 다 알아맞힐 뿐이네. 자, 할아버지가 제일 잘 알아맞히고 똑똑하게 큰 소리 친 사람 줄라고 뭘 준비했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씩 준다. 현장 실습을 통해 선배의 노하우를 배워가는 이선우 씨. 알았어. 그 옆에는 누구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네. 아닌데. 부인. 어? 부인. 네 이름 뭐야? 이종현이. 이종현이. 자, 종현이 박수 한번 쳐주자. 자. 이상화 선생님은 43살에 일찍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젊은 청년같이 이렇고 부인은 늦게 돌아가셨어. 그래서 네 분인데 또 할머니같이 어머니같이 보였지만은 이상화 선생님 네 부입니다. 알겠어요? 네. 얼굴 다시 한번 보세요. 부부입니다. 예. 네. 그래. 제가 뭐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돼서 공부에 도움 될 것 같았어요. 여기 와서요. 참 새로운 걸 봤는데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니까요. 모르는 것도 잘